곁에서 난 끝까지 네 편이 돼줄게. 아, 좋다. 엄청 따뜻하네요. 아니 지금 우영이 손은 굉장히 따뜻한데 냉기 손이가 지금 냉기가 원래 음과 양이 맞아야 돼요. 아 갑자기 사투리가 나와요. 아 또 놓지 않을게라는 곡으로 또 이렇게 네. 시작을 하니까 네. 또 이제 온기 편지함과의 또 어울리는 또 정말 또 따뜻한 곡으로 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2부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PM 7집 정규 앨범에 있는 노래죠. 그렇습니다. 이제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네. 민준형이 이제 만들어 줬었는데 그때 이 노래가 저한테는 엄청 온기가 있는 노래였어요. 제가 사실 앨범을 준비하면서 좀 개인적으로 맞아요. 조금 좀 제가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차에서 형 가이드 버전만 있을 때였는데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요. 근데 그 눈물이 흐르면서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음악과 그 눈물이 와 너무 다행입니다. 진짜 진짜 저한테 너무 고마운 그리고 저희에게는 이제 또 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팬분들께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때요? 형들은 뭐 평소에 지인이라든지 뭐 친구라든지 뭐 가족이라든지 사람들 속에서 뭔가 큰 힘을 얻고 이럴 때가 어느 때가 가장 그런 것 같아요? 공연할 때 되게 큰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무대 위에 있을 때 무대 위에 있을 때 특히 우리 2PM 공연할 때 내 인생에서 우리 만난 거 만난 게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15년 넘었는데 남자 6명이 어떻게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한테 이렇게 큰 힘이 되고 위로해주고 그럴 때가 제일 좋아요 저는. 형들이 너무 잘 우리를 잘 챙겼지. 동생들도 잘 챙기잖아.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희는 팬분들한테 손편지를 늘 받아왔고 그쵸? 감사하게 정말 응원을 저희에게 전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물론 평소에도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왔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온기 우편함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그런 시간을 갖고 나니까 아, 더 이 감사한 마음을 전달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팬분들의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JYP EDM 채널 그리고 이제 저희 2PM SNS를 통해서 저희 3일간 네.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온기 우편함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팬분들의 고민을 저희가 직접 받아봤는데요. 네. 자, 그러면 사연을 한번 네. 하나씩 읽어볼까요? 훈시부터 저부터요? 읽어주시면. 네네네. 자, 첫 번째, 안녕하세요. 홍콩에 살고 있는 하티예요. 저는 한국으로 1년간 워킹 홀리데이를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비자도 신청하고 왔습니다. 와. 그런데 준비를 하면 할수록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 아닐지 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과연 제가 새로운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지 아직은 확신이 들지 않아요. 2PM 오빠들 어떻게 하면 큰 부담에서 벗어나 설레었던 첫 마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와. 일단은 우리 박수. 네. 지금 새로운 도약, 그렇죠. 그렇죠. 새로운 도전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이 상황이 네. 너무 저랑 맞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네요. 저는 처음 한국 왔을 때 2006년도에 한국말도 하나 못하고 그냥 짐 싸고 한국에 왔거든요. 맞아요. 한국 엄청 안전하고 살기 되게 좋아요. 그렇죠. 저 경험자잖아요. 비자 신청까지 하셨다면은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으신 그렇죠. 것 같아요. 오시는 그렇죠. 날이.
떨림과 설레임이 이제 너무 커져가지고 심장이 엄청 빨리 뛰시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진짜 가도 갑자기, 되는 건가? 긴장도 맞아, 되고 맞아요. 근데 전 좋은 긴장감일 거라고 생각이 맞아요. 들고 맞아요. 설렘 반, 걱정 반 걱정이지 않을까라는 우리 왜 생각을. 그냥 뭔가 친구랑 약속만 해도 그날 다가오면은 뭔가 약간 그날이 기대어지는 게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날이랑 맞아요. 가까워지면 저는 단순히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불안감으로만 느끼시면은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꼭 맞아요. 그 처음에 가고 싶었던 그 떨림이 맞아요. 그 안에 있을 거거든요. 몸 안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너무 겁먹지 말고 재밌을 거예요. 저 믿으세요.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큰 고민이 생겼어요. 저에게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올해로 9년째 함께 추억을 쌓고 있는 사랑스러운 멍뭉이 동생 순돌이가 있어요. 순돌이는 4년 전에 급성 녹내장으로 양쪽 두 눈을 모두 잃었어요. 그 당시에는 순돌이가 앞으로 적응을 잘 할 수 있을지 한편으로는 앞으로 순돌이가 저를 보지 못한다는 생각에 한동안 다른 일을 할 때에도 계속해서 눈물이 났었어요.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다르게 순돌이가 너무나도 씩씩하게 잘 지내주어서 안심이 되고 참 기특했어요. 이런 순돌이를 볼 때마다 미안하고 자꾸만 눈물이 나요. 제가 울면 순돌이한테도 혹여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 앞에서 울지도 못하겠고 제가 지금 순돌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꼭 안아주고 곁에서 토닥토닥 해주는 것이 전부인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준케이 오빠, 어떻게 하면 순돌이와 남은 시간 동안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무겁다. 준케이 씨는 강아지 키우니까 네네,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키웠던 반려견 준이라고 해서 친구가 17살 정도까지 살다가 보낸 적이 있는데요. 준이가 이제 세상을 떠났다라고 했었을 때 가족 한 분을 이제 제가 하늘나라에 보낸 것 같은 기분이 똑같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줄곧 계속 같이 살아온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순돌이를 키운 우리 하티 분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고요. 어떤 말로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연을 보내는 이 지금 꾹꾹 눌러쓴 이 지금 편지 안에서만 느껴도 순돌이는 진짜 너무나 행복한 강아지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지금 이제 이 사연을 보낸 우리 하티 친구에게는 또 뭔가 너무나 또 마음이 아픈데 더 열심히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마음 가는 만큼 더 막 그 순간순간 사진도 찍고 그지? 맞아요 사진도 찍고. 많이 찍고 준이의 사진 가끔 보거든요. 보면은 그때 기억을 기억해주고 그것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또 정말 이 사연을 제가 읽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가슴이 좀 뭉클합니다. 진짜로. 네, 그러네요. 지금 너무너무 힘든 마음 뭐 제가 모두 다 알진 못하지만 저도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또 한 마리를 무지개 다리를 건너 보냈던 사람으로서 이 마음이 지금 저는 너무너무 예쁘고 이 마음 잘 지켜서 순돌이랑 예쁜 추억 또 더 만들고 또 우리 힘을 내면은 순돌이도 더 버티고 오래오래 옆에 자리에 있어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순돌이 위해서 많이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네, 좋습니다. 다음은 제가 또 사연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마음의 문을 걸어 닫고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스스로를 위해 꾸미는 것도 그 어느 것도 하지 않게 된 채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픈 상처들이 가득한 저에게 유일한 힘이 되어주는 건 TV입니다. TV를 통해 사람들이 웃고 울고 여행하고 일상을 사는 것을 바라봐요. 한 번은 우연히 예전에 2PM 분들이 출연한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어요. 스타라는 화려함 뒤에 2PM 분들이 가진 인간적인 고민들과 아픔이 느껴져 함께 펑펑 울었어요. 그 후로 2PM이 나오는 다른 영상들을 계속 찾아보면서 꿈도 희망도 사라진
온기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활짝 웃을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일찍부터 세상의 풍파 속에서 단단함을 배워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2PM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 과정 학점은행제를 듣고 있는데 나중에는 어딘가에서 저처럼 어려움이 큰 이들에게 도움을 줄 날도 올 수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우선은 뭐 너무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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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 내어주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나에 대한 이런 생각과 이야기를 읊조리듯이 내 스스로 혼자 얘기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본인 스스로 이 나의 생각을 글자로 보게 되는 그 순간순간에 꽤나 많이 저는 치유가 됐을 거라고 저는 감히 제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고민이 많을 때 제가 유일하게 하는 저만의 힐링 방법은 글쓰기거든요. 저는 저한테 편지를 엄청 써요. 네, 저는 뭐 일기 형태도 그렇고 저한테 계속 말을 걸어요. 저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그렇죠. 그게 중요한데 아주 유치한 뭐 그런 거부터 해서 뭔가의 생각에 잠기고 생각의 꼬리를 물고 하다 보면은 계속 그렇게 가게만 되는 게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는 내 몸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고민이 되게 고민스럽게만 느껴지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신 거는 본인 스스로가 어느 정도 치유하는 방법을 아신다는 거죠. 그 방법이 증거가 이거죠. 그냥 나에게 정말 불필요한 것들을 멀리 한번 해보고 네. 너무나도 간단한 건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런 게 저에게는 지금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아요. 자신감은 그런 데서 매일매일 조금씩 쌓이는 게 아닐까. 화이팅. 진짜 오영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하나의 미션이 있으면은 더 큰 거 도전해보고 싶고 더 대단한 거 도전해보고 싶고 재밌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힘이 되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저희는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확신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저에게 도착한 고민인데요. 네. 준케이 오빠,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13년 차 팬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산 지 벌써 7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제가 외국인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한국말을 잘해도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해도 아직 한국에서 제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미래를 생각하면 항상 걱정이 돼요. 제가 한국으로 귀화를 해서 조금 더 안정된 생활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다양한 도전을 하며 외국인으로 생활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확실한 정답은 없겠지만 오빠는 2PM으로 활동하면서 니쿤 오빠에게도 많은 도움을 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줬어요. 많이 줬어요. 저에게도 오빠의 말씀들이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서 고민을 나눠보아요. 제 고민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질문이 있어요. 네네. 니쿠님한테 어떤 도움이? 아니, 쿠니가 이제 한국에 왔었을 때 이제 저와 이제 같이 먼 처음에 둘이 살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거를 보내주신 우리 러시아에서 오신 우리 하티분께서 그 상황을 알고 계시니까 이제 본인도 지금 한국에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도움을 많이 알려줬죠. 네. 아, 그러면은 아니, 형이 뭘 받았는지 좀 받은 거 얘기 좀 해봐. 솔직히 뭐 알려지는 거 막 이런 거 다 떠나서 좋은 친구가 되어줘서 가본 적 없는 타국에서 생활하는 거 더 쉽게 만들어 준 거죠. 저도 대구에서 살다가 왔잖아요, 서울에. 서울에도 저도 친구가 없었는데. 저도 다 타지에서 왔죠.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된 제 친구들을 일부러 쿠니에게 다 소개시켜줬어요. 맞죠. 친한 친구들을 같이 어울리게 되면서 쿠니가 그쵸. 외롭지 않게 돼요. 아직도 친하잖아. 예, 아직도 친하죠. 아직도 지금도 친하게 와. 지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때 생각하면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 7년을 한국에 있었어요. 맞아요. 있으셨고 심지어 지금 한국어 그 실력이 너무 잘하시고 엄청나시죠. 훌륭하신데 이렇게 편지를 잘 쓰는데 직업에 대한 고민이 지금 그렇죠. 있으신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지금 18년째 살고 있어요. 와. 한국에 그래도 아직도 네? 외국인이에요 저는. 야, 벌써 그렇... 그러니까 2006년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반 이상을 한국에 사는 그렇죠. 사람이에요. 그러네. 그래도 아직도 제가 외국인이라는 거를 계속 느껴요. 그래서 그거 단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장점이에요. 귀화까지 고민을 한다. 와. 이거 저는 한국에서 뭐든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애정이 있으신 애정과 또 에너지가 느껴져. 그지 뭔가. 솔직히 저는 외국인으로서 지금 비자를 네. 계속 아 이거 현실적인 거네요. 갱신하고 아. 거의 매년 맞아요, 갱신하고 맞아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없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18년이나 지금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살고 있는 그렇죠. 지금 쿠니의 또 얘기를 들으시고 네. 이렇게 지금 생각해봐셔도 좋을 그렇죠. 것 같아요. 제, 네. 지금 제 비자로 거의 한국인처럼 살고 있어요. 이게 그 18년 전이었으면은 진짜 힘들어 달랐어요. 정말 그때는, 힘들었잖아 사실. 네. 그때는 근데 지금은 엄청 많이 네. 변화되고 바뀌었고 네. 지금 외국인들도 거의 한국인처럼 살 수 있어요. 잠깐만 이거 민준이 형이 대답할 게 아니라 형이 대답을 해야 되네. 아 너무 웃겨. 형이 대답을 해야 되네. 비자 광고하세요. 아니 현실적으로 제 비자로도 좀 괴스로 오신 것 같아요. 비자 관리 사무국장님이세요. 네. 근데 저는 그냥 제일 걱정이 외로운지 안 외로운지에 그렇죠. 대해서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희를 보면서 좀 그래도 이 위로가 됐으면 또 앞으로도 위로가 돼준다면 너무너무 다행일 거란 생각이 들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 네, 맞아요. 저는 진짜 멋진 도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저희가 또 이렇게 오늘 정말 뜻깊은 것 같아요. 아니 진짜 하티 분들의 사연을 네. 또 개인적인 어떤 고민의 네. 사연을 이렇게 또 들어보고 네. 또 저희가 이걸 읽고 서로 대화를 나눠서 또 여러분들께 이렇게 답장을 어떻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손편지로 손편지로 네. 저희가 손편지로 직접 그러면 저희가 답장을 해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작성한 또 이제 편지들은 네. 여러분들께 우편으로 네. 보내드릴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거예요. 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온유 우편함을 통해서 오늘은 이제 우리를 너무나 너무나 아껴주고 사랑해주시는 하티 여러분들의 고민도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네. 어떠셨나요? 아 저는 너무 좋았어요. 조금이라도 도움, 힘이 네. 됐으면 좋겠. 는 마음으로 열심히 썼는데요. 또 이거 저희 편지를 받으시고 저 자신감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네. 어떠세요? 평소에도 네. 이렇게 팬분들에게 우리는 이제 뭐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었지만 오늘 이렇게 편지지를 앞에 두고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저희도 몰입이 아주 깊이 됐고 그리고 그 팬분들의 입장에 서서 더 좀 진지하게 같이 고민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되게 따뜻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다라는 저희의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진심으로 우리 하티 분들이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그렇지만 형주도 그렇고 제 옆에는 항상 우리 멤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는 또 제 주변에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 덕분에 힘을 얻었던 네. 것처럼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 저희가 위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 온기에 이런 활동이 정말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고 네.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많이 소통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여러분들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저희 2PM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PM의 니크, 준케이, 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